누니 하세요. 여러분 잠깐만. 아니 잠깐 밖에서 볼까? 누님은 진짜 이쁘다. 완전 내 타입. 그치 이쁘지. 첫눈에 갔어 내가. 어 죽을래? 아 뭐야 누님. 아 이런 거 좋아해? 까불지 말고 오늘 이 좋은 분위기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찢어지자. 알았어? 저 새들 밥 다 주고 들어와라. 안 그러면 네가 새밥 될 줄 알아. 이건 우리 딸 그간 미술 수업료예요. 내가 이 만년필을 대학 졸업 선물로 받았어요. 참 그동안 잘 썼는데 요즘 잉크 구하기도 어렵고 낡아서 딱히 쓸모가 없어요.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. 우리 지우 첫 성적표 사인도 이걸로 했고 부동산 계약 썼을 때도 다 이걸로 했으니까 저 남자가 딱 이 만년필이에요. 쓰다만 준 거라 딱히 별 볼 일 없지만 내 손때가 묻어서 버리기 너무 아깝지. 특히 남이 뺏어가면 그건 내가 못 참지.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 거 네가 사. 내 말 알아는 들어? 네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. 뭘 하는지. 당신 딸이 유부남 만나고 다닌다고 허락해달라고. 저기요. 닥쳐. 네까지 게 감히 나한테 뭘로 덤빌 건데? 설마 나보다 어리다고 미모? 그 다 뜯어고친 얼굴로? 저 쌍꺼풀밖에 안 했거든요. 그 입 다물어. 넌 이미 쓰레기야. 쓰레기? 말이 지나치시네요. 내가 지금 말만 지나치지. 내 남편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말로만 지나친 걸 고마워할 거야. 정말 지나치시네요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거야. 알아? 난 한다면 해. 내가 한다고 하고 못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. 아니 물건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. 윤성희 씨가 누굴 닮아 개념이 없나 했더니 어머니시네요. 뭐야? 저 꽃 같은 나이에 저런 재능까지 있는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! 하지만 정확하게 그쪽이랑 그쪽 딸의 현재 처해진 입장과 나아갈 바를 짚어드릴게요. 뭐? 그쪽 따님은 안재서, 그러니까 제 꼴 같지 않은 남편의 첩입니다. 뭐? 첩? 흔히 첩을 부를 때 그러더라고요. 첩년. 이봐요! 어디서 안 부르 야라고 하는 겁니까? 나! 당신들이 야자할 사람 아니거든? 얘기 좀 해요. 해. 나 당신 남편 버릴 거야. 그래라. 내 할 바 아니지만. 그러니까 내 그림 다시 돌려줘요. 남편에 대한 권리금이라며. 다시 돌려줄게 당신 남편. 대신 내 그림 다시 줘. 윤성희 씨. 이렇게 물색이 없어서야 어떻게 큰 화가가 되겠어? 뭐? 당신과 내 남편이 불륜을 시작했을 때 이미 내 남편의 가치는 급등을 했어. 쉽게 말해 당시 매매가가 최고치였지. 근데 지금은 시세가 뚝 떨어졌어. 문제는 우리 거래가 말이야 매매가가 최고치일 때 형성이 됐다는 거야. 부동산 계약 안 해봤어? 매매가 끝나고 나서 집값 떨어진다고 계약 파기가 되나? 안 되잖아.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? 사람이랑 부동산이랑 같아? 엄연히 다르죠. 부동산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? 두 분의 눈높이와 가치관 그리고 도덕적 개념에 맞춰서 비교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. 정신적 피해 보상! 들어는 봤어요? 내가 그토록 견고하게 유지해온 내 자존감과 내 가족이란 성을 네가 무너뜨렸어. 근데 그걸 네 그림 따위로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네가 그 피해 보상을 다 하려면 넌
죽을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려야 돼. 알아? 기가 막혀서. 넌 이제 기가 막히니? 난 떳떳해. 세상에 얘기할 수 있어. 당신 남편이랑 내가 불륜했다는 증거가 어딨어? 내가 유명해져서 내 그림값이 뛰면 당신이 훔쳐간 내 그림들을 팔려고, 당신이 훔친 그림이라고 내가 언론에 다 밝힐 거야. 이봐요, 윤성희 작가님!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 명의를 바꾸나든지 몰래 빼돌리는 걸 사회행위라고 해.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대해 사회행위 취소 소장을 그쪽한테 보냈잖아. 당신 그림도 나 남은 위자료 소송 전에 몰래 빼돌리는 그 사회행위를 막기 위해 잠시 보관 중인 거지. 내 말 이해는 하니? 그리고 훔쳤다고 했니? 훔친 건 너지, 내가 아니라. 내 남편 훔쳤잖아. 넌 그냥 안재석이랑 백년 해로하면서 그림이나 그려. 내가 그래서 거실 작업실 하도록 허락했잖아. 다 이유가 있겠지? 이봐 애기 엄마, 보자 보자 하니까, 보자 보자 하니까 어르신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들락거리십니까? 여긴 엄연히 댁의 따님과 제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. 일방적으로 연합군 형성하면 안 되죠.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방 이렇게 난장 만들면 따님 사진 바로 뿌립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긴요, 협박하는 거죠. 나가요 당장! 아주머니, 아버님 간병인 자격으로 여기 계십니다. 암만요. 그 자격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. 어젯밤 그 선을 넘으셨어요. 작은 사모님. 간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로 절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모든 최선은 이치와 상식 하에서만 통하는 거니까요. 죄송해요. 지가 경솔했구먼요. 경솔하다 마다요. 해고 사유예요, 충분한.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, 작은 사모님. 실수예요.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. 선 지키세요. 그러죠. 유예하겠습니다. 유예?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다고요. 지켜보겠습니다. 지난번 제안에 대한 답을 하려고 왔어요, 우아진 씨. 내 대답은 노예요. 그래요? 그리고 회장님 치매 진단서? 그 진위 여부도 중요할 텐데, 김 변호사는 회장님이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당연하죠. 그렇게 얘기해야 자신의 과오가 덮어지니까요. 심신미약 상태의 회사 대표가 내린 잘못된 판단을 알면서도 변호사란 신분으로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건 직업적인 과실이에요.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됩니다, 그분도. 바로 소송하겠습니다. 박복자 씨도 변호사 선임하세요. 우리 아버님한테 고의로 접근했다고요? 일부러 헬스장에 청소부로 취직해서 아버님 표적으로 삼아서 한 단계 한 단계. 소송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. 당신 모든 게 계획적이었잖아. 올라오는 오르막이 생각보다 너무 쉬웠지. 내려가는 길은 더 쉬울 거야. 기대해. 이혼했잖아. 이제 그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.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뭐야?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해두죠. 내가 당신을 그 집안에 들였잖아. 내가 저지른 짓 내가 책임져야지. 그리고 안재석이랑 외도한 그 여자도 내가 안재석에게 소개했거든. 그러니 그 또한 내가 책임졌지. 이혼으로. 난 절대 안 뺏겨. 안 뺏길 수 있나? 애초에 당신 게 아닌데. 당신이 한 짓은 도둑질이야.
사모님. 너무 뭐하세요? 나 여배우 같아졌지.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. 감사합니다. 다시 태어나면 난 화가가 될 거예요. 다시 태어날 필요까지는 없는데. 지금이라도 배워요, 그림. 될 수 있어요, 화가. 내가 화가가 될 수 있다고요? 그럼요. 충분히 가능해요. 제가 화가 하나 소개해 줄게요. 진짜요? 상류층 여자들의 취미가 그림이죠. 보거나 그리거나.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거든요. 골프 등록했습니다. 내일부터 배우셔야 해요. 네. 사모님. 오수연 작가 그림 전시가 언제지?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, 사모님. 내달 8일에 예정돼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사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사모님, 요즘엔 동양화가 트렌드인데 제가 좋은 화가 몇 분 소개해드려요.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오수연 작가를 초이스했어. 네, 알겠습니다. 뭘 느꼈어요? 적극적이다, 친절하다? 누굴 봤어요? 그야 당연히 아진 씨. 이제 절 보시면 안 되죠. 전 더 이상 상류층 여자가 아닙니다. 제 스스로 거기서 내려왔어요. 저랑 얘기한 저 사모님을 보셔야 해요. 낮은 목소리, 사람을 존중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알 수 없는 표정. 동사보다 명사를 이용해 의미 전달을 하고 반드시 짧은 대답은 존댓말.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순간엔 어미를 축약하는 말버릇.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땐 반드시 눈을 바라봐야 해요.